탱크니 똥. 안 가? 아 미쳤나 봐. 지금 신입이신데. 놀러 왔어? 아 이 방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컨디션이네. 아 옆에 미친놈도 있지. 개처럼 뛰어다녀가지고 지금 수상이 아침부터 지금 소리질렀어 옆방. 옆방 벽을 막 두드리고 막. 안녕. 어 안녕. 어? 누군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어 수란 씨가. 조심히 찍어라 얼굴 나오면 네 손찌검 당할 수도 있다. 진짜 손찌검 하는 거 여기 나오면 나 출연 안 할 수도 있다. 목소리만 지울게. 목소리는 괜찮잖아. 차라리 목소리 날씬한다. 지금 일하고 있네? 차에서? 대단하다. 근데 그거 같다 그 커리어 뭐 커리어 뭐 비행기 타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. 오프라인은 차이니즈 전문이다. 차이니즈 워싱 찌빠꽁. 저 꼭지 나오면 안 된다. 산책 하는데 좋더라고요. 그래 산책 좀 하고 와라. 난 산책 지금 한 시간 하고 왔는데? 나도 어제 여기서 다 봤다. 트램폴린 타러 간다며. 트램폴린은 아침부터. 10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뭐 먹어 우리? 배고프나? 배고파? 3시 반까지 먹었는데 배가 고프나? 10시 반에 나가가지고 통영 가서만 먹자. 통영에 그 멍게 비빔밥 존나 맛있게 하는 집 안다. 물회랑 멍게 비빔밥. 어 눈이 안 떠져.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차장이 견뎌야 될 무게가 또 있어. 신차장. 차장 됐어? 차장의 무게가 있지. 좋겠다. 차장도 바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햄버거로 밥 때우고 이럴 수도 있다. 어? 빌 게이츠도 맥모닝 먹나? 워렌 버핏 아니야? 비슷한 사람 아니야? 친구 아니야? 아, 맞지. 친구지? 좋겠다 차장이고. 난 매니저인데. 아 진짜? 난 매니저. 아니 매니저들이 또 모르는 세계가 있다. 그래도 다행이다. 앉았으면 진짜 1년 동안 엄청 힘들었을 거야.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같이 가는 이 시간이 그렇지. 되게 내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. 너네는 쉽지 않지. 충분히 개판을 치고 있네. 하다가 어디 차 대고 자빠지 살 수 있지. 쉽지 않네. 주말에는 아무리 차장이라도 이렇게 늦잠 자고 할 수밖에 없다. 아무리 차장이 하루도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못 견디지. 차장을 해봤어야지. 쉬고 있어 오늘. 일어났네? 아리 좋다. 또? 커피 한잔 해야지. 진짜 안 됐나? 막 혼자서 이렇게 막 돌발적으로 다니면 안 되는데. 커피숍 쪽으로 가던데? 저쪽으로? 응. 왜? 진호야 빨리 이거 사줘. 빵 사줘 이러고. 아침부터 지금 빵을 저렇게. 팔은 나와도 되잖아. 빵은 나와도 되지. 빨미가래도 아따. 차장이 업무하는 거야? 아니야 지금 오늘 11시 25분에 방도 있어야 돼. 아침 방송 다 안 나왔네. 망하겠다. 야. 아침 빵이 들어가냐? 형이 그
유리로 된 부위다. 그게 뭐야? 비니티풀. 이게 그 유리로 돼 있는 수영장. 여왕 같은 거. 어. 아, 여자애들 인스타 하는데? 어, 인스타풀. 인스타풀. 인스타풀이라고 하지.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객실 전체를 뽀로로 다 해놨더라고. 애들 환장하라고. 요즘은 유행이다 그런 거 다. 제주도 가도 막 애들 뽀로로 없으면 안 본다. 저작권을 주나? 여기는 호텔은 주겠지. 저작권이 계약이 돼 있으니까.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진짜 저작권 존나 빡세게 잡아. 고소해가지고 무조건 진짜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는 게 디즈니 애들. 그래서 섹스할 때 몰래카메라 찍히기 두려운 사람들은 디즈니 노래 틀고 겨울왕국 이런 거 틀어놓고 하면 영상 유포되면 디즈니에서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내려준대. 좋은 팁이다. 몰카 영상이 들어올 때는 디즈니 노래를 틀고 섹스를 스토리 한 장 올려줄 때가 됐다. 차장 스타그램이라고 올리고 싶다. 그 티셔츠 입으니까 배가 왜 많이 나와 보이지? 그냥 많이 나왔어. 여기 나오는 건 저작권이 괜찮나? 뽀로로 가든입니다. 루피 그 알지? 그 여우 알고 있다. 여기 연령층 분홍색. 걔 이름 누구지? 걔가 루피 아니야? 축구대처럼 나와? 사이에서 그냥 힘든 자세가. 뿌잉 뿌잉. 태용이 몇 살? 뽀로로 별로 안 좋아해. 루피는 좋아해. 루피가 누군지도 모르잖아. 수아같이 생겨. 수아 우리 누구죠? 빨리 사진 찍자. 수아라고? 수아 닮았어. 수아 실물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. 나중에 한번 출연시켜볼게. 마포에 있으니까 수아 잘 꼬드기면 나올 수도 있다 우리 마포. 그냥 잠깐 불러가지고 원래 찍어야지 영상 엄격결에. 이름이 뭐야? 곰. 학교 다닐 때 이제 동부에만 있으니까 여름휴가 때는 항상 그 서부 가가지고 휴가 보냈는데 산타모니카 비치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. 그게 어딘데? 미국? 라 몰라 임마. 라 LA. 대학교 때 미국 그 유학생이 하나 하는 게 있어. LA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존나 머리 노랗고 약간 교포 발음에 말투가 좀 재수 없으니까 너 어디서 왔어? 그러면 일부러 나는 LA에서 왔어. 근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와 LA래 저렇게 발음 많아 봐. 오, 야 너무 춥다. 탱크니 뿡. 흑스로 몰려온다 사람들. 이게 진짜 바다입니다.